오늘도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상을 남긴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카메라 좋은 거 사용하는 거, 네, 이것도 당연히 맞긴 맞아요. 그런데 카메라와 더불어 신경 써야 하는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죠. 요즘 기술의 발전들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카메라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네,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외장 마이크를 따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카메라에다가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하나 장착을 해서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이 시끄럽다던가 아니면 제 목소리만 조용히 수음을 해야 된다던가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된다던가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지향성 마이크보다는 내 목소리만 수음할 수 있는 핀 마이크,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을 보다 퀄리티 있게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성비 좋은 마이크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겪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달고 있죠. 바로 이 마이크를 리뷰를 할 건데요. 코미카 비모 C 2채널 무선 마이크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퀄리티가 이거 나쁘지 않은데? 라고 말이죠. 저 역시도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거리가 떨어져도 괜찮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이크 본품 자체는 되게 아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한데 마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 입력을 도와주는 수신기 같은 경우는 IPS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마이크 수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 연결을 했다 보니까 소리가 스테레오로 들릴 거예요. 여기도 수음이 되고 있고 여기도 수음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스테레오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들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두 명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인터뷰 채널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마이크를 각각 가지고 대화를 해도 편집할 때 1채널인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크 두 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케이블들을 정말 다양하게 제공해준다는 점인데요. 일단 카메라에 제가 장착을 해놓은 게 일반적인 오디오 잭 연결을 해놨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피커랑 마이크가 잭 하나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잭이랑 스마트폰 연결해주는 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경우는 여기 스마트폰 아이콘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따로 헷갈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C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해주고 여기에 3.5파이 연결할 수 있도록 분배 단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할 때는 이렇게 타입 A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연결 단자, 뭐 그런 젠더 같은 거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젠더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윈드 필터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바람 소리까지 마이크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제 목소리보다 그 바람의 잡음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영상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윈드 필터입니다. 그래서 윈드 필터를 제가 장착하는 거 보여드리게 되면 되게 쉽거든요. 그냥 여기다 끼우기만 하면 돼요.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네, 장착이 됩니다. 이거 자체도 되게 심플하죠. 이 상태에서 제 몸에 장착을 또 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착했을 때 모양도 크게 나쁘지 않죠.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일단 수음되는 그 목소리 퀄리티,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도 정말 자주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 마이크를 들고 갈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목소리 볼륨이 좀 작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신부에서 목소리를 이제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 조절하는 것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두 명이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한 명은 목소리가 크고 한 명은 목소리가 작다. 그럼 목소리 작은 부분을 좀 올려주고 목소리 큰 부분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쓸수 있는 마이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장점이 있나, 그게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밖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브이로그용으로 사용해도 정말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 들어가고 있어? 이게 주변이 시끄러울 때 여기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이거 괜찮지 않아? 네, 무선으로 이렇게 제 목소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휴대하기 되게 편하고, 제 목소리만 딱 수용되다 보니까 내 주변 소리 상관없이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무선 마이크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능한지, 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거리를 좀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또 밖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작은 마이크인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잘 수음이 된다. 네,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먼 거리라고 하면 대충 10m 거리에서만 잘 동작해도 거의 뽕을 뽑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점이 될 때까지, 네, 그만큼 멀리 가도 목소리 수음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거리가 한 1.5m? 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멀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음 되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계속 뒤로 가면서 이게 한 5m 정도 될것 같고, 네, 더 뒤로 가볼게요. 한이 정도면 한 10m, 10m쯤 될것 같고, 더 뒤로 가면 한 15m? 네, 쭉쭉 뒤로 가볼게요. 네, 지금도 목소리가 잘 수음된다고 이제 하네요. 네, 여기 밖으로 나가 봅니다. 제 목소리가 잘 수음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멀리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벽이 있거나 전파가 좀 방해되거나 하면 수음이 잘안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카메라 영역 안에, 그 프레임 안에 나오는 상황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될 테니까 저는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히려 성능이 너무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지금도 제 목소리가 여기서도 잡히나 봐요. 지금 카메라가 잘안 보일 정도거든요. 네, 중간에 버스가 이렇게 가로막기도 하고, 근데 제 목소리가 여전히 잘 수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더 멀리 가면 안될것 같아요. 엄청 멀리 가도 마이크가 되게 잘 수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다양한 케이블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결을 해봤는데, 스마트폰 연결되죠? 그 다음에 미러리스 연결돼요. 제가 따로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데 녹음기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 PC에도 마이크 단자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타입C죠? 타입C도 이렇게 별도로 젠더가 있고, 노트북 같은 거. 근데 거기도 다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장만을 해놓으시면 뭐 초반에 영상 같은 거좀 그래도 품질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면서 아,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잠깐 고민을 해봤거든요. 일단 강의 촬영하시는 분들, 뭐 코로나 이후로 막 재택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실제로 학교 수업도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컨텐츠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겼죠. 그때 마이크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내 영상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밖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그러면 그냥 일반 마이크 제품이나 외장 마이크 이제 그런 걸 쓰게 되면 주변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이 목소리만 잘 수음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핀마이크 형식으로 외장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밖에서 어딜 가든지 촬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이 제품이 일단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간편하다는 소리죠. 이렇게 별도 파우치까지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제품 자체를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휴대성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마이크가 필요한데 좀 작고 좀 휴대성이 괜찮으면서 품질까지 괜찮은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제품의 특징,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 만족스러웠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짧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외장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 뭐 핀 마이크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코미카 비모 C 2채널 무선 마이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